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대표직을 걸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에 호남 중진 등 통합 반대파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전국을 돌며 중도 통합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 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찬성일 경우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부결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특히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을 겨냥해 자신의 정치 이득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호남의 민주주의 전통을 왜곡하고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는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안 대표의 전당원 투표 카드에 대해 호남 중진 등 통합 반대파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 통합과 해산은 전당대회 의결 사항이라며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당원 당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 의원들을 향해서 구태 정치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단히 불쾌합니다.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결별은 사실상 시점과 방식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원을 넓히는데 도움이 안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정 부분 호남의 지지를 포기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가운데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